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우리의 옛이야기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책버디 인생입니다. 오늘은 천한 신분의 백정이 사람들의 온갖 멸시와 천대 속에서 떵떵거리는 양반으로 오직 사람다운 삶을 살아보자는 꿈을 안고 노력한 결과 결국 신분 상승을 하게 된 어느 백정의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옛날 경상도의 한 고을에 박만석이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분은 미천하였으나 칼을 다루는 재주가 워낙 뛰어난 데다 남달리 부지런하고 상냥하여 항시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재물을 모으는 능력도 있어 매일매일 쌓인 재산으로 많은 토지와 재물을 소유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만석의 문제는 신분이었습니다. 최하층 집단에서도 가장 천한 것이 소잡는 백정인지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사람들의 천대와 멸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고을 수령들과 관리들은 마을의 행사나 잔치로 양반들과 풍류를 즐길 일이 있으면 쌀을 내어라, 돈을 내어라 하며 많은 비용을 백정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상놈이 감히 양반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며 붙잡아다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곤장을 치고 괴롭혔습니다. 또 이유 없이 고을 양반들은 그를 붙잡아다가 닥달하곤 하였습니다. 여봐라, 박만석, 너의 죄를 잘 알렸다. 그럴 때면 만석은 싹싹 비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소인이 그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제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싹싹 빌고 재물을 바쳐야만 일이 해결되니 버텨나가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횡포를 어디에다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부터 만석은 단단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 나도 어떻게든 양반이 되어서 사람들의 차별을 받지 않고 살아봐야겠어. 나라고 평생을 당하며 이렇게 억울하게 살 수는 없지 않는가? 그 즈음 만석의 집 근처에는 마침 고을 이방이 살고 있었는데 가끔씩 들러 고기를 떠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씀씀이가 헤퍼 돈을 물쓰듯 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10량을 벌면 20, 30량을 쓰니 밑빠진 독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광가의 돈을 자기 것인 양 꺼내어 자기 것처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이방이 만석을 찾아오면 벗은 발로 뛰어가서 아이고 이방 나으리 행차하셨습니까?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후한 대접을 하였습니다. 또한 명절날이나 무슨 날이면 쌀이나 고기 그리고 비단 같은 귀한 물건을 선물로 보내니 두 사람은 더욱 각별해졌습니다. 이방도 후한 대접을 해주는 박만석을 만나면 허허, 박첨지 아닌가? 오랜만에 보네. 그래, 별일은 없으시고? 하면서 무척 반갑게 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나라의 관찰사가 고을의 감찰을 나와 광가의 금전 출납 상황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을 공금이 무려 5천냥이나 비었습니다. 그 원인을 캐내고 보니 이방이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것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감찰을 맡은 관찰사가 불같은 화를 내며 호령하였습니다. 나라 돈을 멋대로 갖다 쓰다니! 네가 그러고도 나랏밥을 먹는 사람이더냐? 만약 닷새 안에 5천냥을 드리지 않으면 너의 목숨을 그냥 두지 않으리라! 이제 이방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놀란 이방이 어리벙벙해져서 집에 돌아와 재산을 탈탈 털어모아 봤지만 5천냥은커녕 500냥도 되지 않음을 알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라는 생각에 머리를 싸매고 누워 며칠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밤중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안에 계십니까? 이방 나으리. 이방에 딱한 소식을 어떻게 알고 찾아온 고을의 백정 박만석이었습니다. 나으리, 어찌하여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머물고 계신단 말입니까? 돈이란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돌고 도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 목숨이 오간다는 게 도대체 될 법이나 한 일입니까? 어서 일어나 기력을 차리십시오. 사람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겠나이까? 이것은 저의 정성이니 아무 말씀 마시고 그냥 받기나 하십시오. 박만숙이 돌아간 뒤 두고 간 보따리를 풀어보니 서리서리 엽전 꿰미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이방이 놀란 마음으로 헤아려 보니 딱 5,000냥이었습니다. 몹시 마음을 졸이고 힘들어하던 이방이 그제서야 안도하는 마음으로 밤을 보내고 다음날 그 돈을 그대로 관가에 바치고 죄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잘려날 뻔했던 이방 자리를 지키게 되었으니 이것은 오로지 박만숙의 은공이라 생각한 이방은 그냥 두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답할까 하고 궁리하던 끝에 마침 고을의 향청에 자리 하나가 필요함을 떠올렸습니다. 얼큰이? 그러면 되겠구나. 박만숙에게 좌수 자리를 하나 주자. 박만숙 정도의 됨됨이라면 좌수를 수십 번 하고도 남지. 이방은 이렇게 그럴싸한 좌수 사령장을 한 장 만들어 박만석을 좌수 자리로 임명하였습니다. 좌수 자리는 고을의 유지로서 양반만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이었으나 졸지에 하루아침에 백정이 양반이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반 되는 일이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양반들 위세 드높기로 유명한 경상도가 아니겠습니까? 백정 박만숙이 좌수가 되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자 결국은 고을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 야단법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시라, 백정 박만숙이가 좌수 자리에 올랐다고? 그렇다 카네. 두 사람을 가만두어서는 절대 안 되네. 결코 이대로 지켜볼 수는 없지. 그렇고 말고. 양반들은 이렇게 박만석은 물론이고 이방한테도 큰 벌을 내려야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방까지 그만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나는 자네를 돕는다고 한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다네. 그러니 어쩌면 좋겠는가? 세상 인심이 다 그렇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걱정 마십시오.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작정한 것이 이사온데 그만 이 고을을 떠납니다. 이렇게 말한 박만석은 그 다음 날로 바로 가진 재산을 모조리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었습니다. 모두 5만냥이었습니다. 박만석은 좌수 사령장을 품 안에 고이 간직한 채 돈보따리와 짐을 싸짊어지고 식구들과 함께 정도 많았고 한도 많았던 고향을 떠나 멀리 이사하였습니다. 그가 찾아 들어간 곳은 아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낯설고 서먹서먹한 함경도 땅이었습니다. 도착한 박만석은 솟을 대문인 번듯한 기와집 한 채를 사고 농토와 하인을 사모아서 양반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고을의 양반들과 마을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번듯한 사령장까지 내걸고 자신을 그럴싸한 양반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나는 경상도 땅에서 좌수 노릇을 하다 이곳으로 이사오게 된 박아무개올시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양반이라면 그 집안은
벼슬한 사람이 누가 있어? 아, 예. 아, 지금 팔도에 암행의사로 다니는 박문수가 바로 내 조카뻘 되지요. 이렇게 박만석이 아무렇지도 않게 꾸며낸 말에 사람들 입이 다들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유명한 박문수 어사와 한 집안이라면 이 양반도 대단한 양반임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문수 어사가 어느 날 진짜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데 사람들이 나누는 얘기가 이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저 새로 이사온 양반댁 말이요. 그 집은 암행의사 박문수와 일가라고 하더만. 아, 맞아. 나도 들었어. 아저씨 뻘이라 그러지 아마. 아, 글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박문수가 가만히 들어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함경도 땅에 친척이 있다는 건 금시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가 자기 이름을 팔아먹은 것이 분명하다고 여기며 사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허허, 참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생기는군. 그날 밤 박문수는 사람들에게 박만석의 집을 물어 한바탕 꾸지람을 칠 요량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고 가길 원하옵니다. 그러자 안에서 하인들이 잽싸게 달려나와 맞이하는데 태도가 몹시 정중하고 극진한 대접이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네들을 잘 대접하라는 주인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문수가 거울게 차린 저녁상을 받아 잘 먹고는 상을 물리자 직접 주인이 나와서 손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손님, 모자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혹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인장 되십니까? 아, 오늘 뜻하지 않게 대접을 잘 받아서 고마웠어. 그런데 내가 들은 바로는 이 집 주인장께서 어사 박문수 대감과 일가라고 하던데 사실이요? 그 말에 박만석은 그만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물음은 예사롭지 않았고 속뜻이 있음을 직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가만히 손님의 행색을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만석은 그만 넙죽 엎드리고 말하였습니다. 소인이 100번 주고 마땅한 대역죄를 졌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문수가 오히려 놀라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소인이 이미 눈치를 챘거늘 어찌 감추려 하십니까? 소인을 죽여주십시오. 그러자 박문수가 달래듯 말하였습니다. 아, 자, 아, 그럼 이럴 게 아니라 어디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만석은 고향 경상도 땅에서 백정 일을 하던 때부터 해서 그간에 있었던 사연을 하나도 숨김없이 박문수에게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한참을 유심히 듣던 박문수는 자기도 모르게 절로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에 따라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가 귀한 법이라고 소인 알고 있습니다. 하여 소인도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사람답게 한번 살고 싶었습니다. 그저 다른 뜻은 없고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양반 노릇을 한 건 세도를 부려보자는 심산에서가 결코 아닙지요. 그나저나 대감님의 귀한 가문을 판 것은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으니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처분대로 하옵소서. 박문수가 만석의 말을 가만히 듣고 그의 행동을 살피니 여간한 인물이 아니었고 웬만한 양반 몫을 하고도 남을 만한 인품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한 박문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알겠어. 네, 알아서 처리할 터이니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오. 이렇게 하여 박만석의 집을 떠난 박문수는 며칠간 고을을 두루 둘러본 다음 광가로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나으리, 어인 행자십니까? 죄가 있거든 벌을 내려주십시오. 고을이 이토록 태평한데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냥 인사차 들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한담을 나누던 중 박문수가 뜻하지 않은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고을에 저의 삼촌뻘 되시는 분이 사십니다. 내일은 거길 들렀다가 떠날 참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다음날 박문수가 박만석의 집으로 행차하니 여러 관속들이 뒤를 따랐고 동네 사람들 또한 웅성거리면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었고 박문수는 백정 박만석의 집에 도착하자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어르신! 저 문수가 이 마을을 지나다 인사차 들렀습니다! 그러자 방문을 드르릉 열어젖힌 박만석이가 담뱃대를 든 채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카님이 오셨구먼. 그렇지 않아도 한번 들릴 줄 알고 내 기다리고 있었네. 어서 올라오게나. 눈끝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아주 여유롭게 박문수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박문수가 속으로 크게 감탄을 하였습니다. 역시 인물은 인물이로다.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긴 보았군. 그렇게 박문수가 박만석의 집에 한나절을 머물다 가니 동네 인심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만석을 양반 신분을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대단한 양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셈이었습니다. 고을에서 한다 하는 양반 집에서도 그와 친해보려고 이런저런 선물을 보내서 집안에 가득할 지경이었습니다. 박만석은 박문수의 은공을 지나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팔도 오사를 다니면서도 너무도 청렴하게 지내는 가난한 박문수의 본가에 돈을 실어 보내서 번듯한 새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었고 농토와 세간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박문수가 팔도 감찰을 마치고 본가로 돌아오니 지붕에서 비가 새던 낡은 오두막은 간데없고 번듯한 기왓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웬일인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사촌 동생이 뛰어나오더니 영문도 모른 채 타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요새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요? 어디서 노략질을 해서 재물을 모은 모양인데? 청렴한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니었어. 단단히 실망이요. 박문수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박만석이 한 일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렇군. 이건 분명 박만석이 한 일이 분명하네. 뭐요? 그럼 박만석이란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란 말이요? 하하하하. 함경도 땅에 뛰어난 인물이 하나 있지. 박문수가 웃으며 박만석에 관한 일을 말해주자 동생은 얼굴빛이 변하며 씩씩거렸습니다. 아니 그럼 형님이 그 백정놈의 조카 노릇을 해주고 왔다 이 말이요? 세상에 이런 망신이 또 어디 있단 말이요? 내가 당장 달려가 이 몹쓸 백정놈을 때려 죽일 테니 날 말리지 마오! 하면서 불같은 화를 내고 함경도로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그 동생은 성질이 얼마나 사납던지 박문수도 말릴 수가 없는 동생이었습니다. 박달나무 몽둥이를 챙기고 떠나려는 동생에게 박문수는 안 가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동생이 형의 만류를 부리치고 함경도를 향해 길을 떠나니 박문수가 얼른 발빠른 사람을 고용하여 박만석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하여 동생이 찾아가니 알아서 잘 대접하라는 내용과 함께 동생을 이끌지 못해 분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해를 구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편지를 받아 읽은 박만석은 곧바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좋은 음식과 술과 함께 잔뜩 차린 음식으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호기롭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좋은 구경을 시켜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에 다녀간 박문수 조카의 동생이 광증이 있어 늘 집안의 걱정거리인데 마침 이쪽으로 온다고 하니 내가 어찌 대하는지 지켜들 보시오. 그러자 다들 궁금하여 기다리고 있으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한 양반이 큰 몽둥이를 들고 손살같이 들이닥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야! 소 잡는 백정놈 어디 있느냐? 뭐라? 네가 우리 아저씨라고? 내 형은 어떨지 몰라도 나한테는 안 통한다 이 백정놈아! 그러자 지켜본 동네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웃으면서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정말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네. 아, 글쎄 말이야. 삼촌들어 백정이라지 않나. 아, 정말 소가 다 웃을 일이구려. 바로 그때 박만석이 나서서 말하였습니다. 왔나? 그런데 아직도 그 미친 병을 못 고쳤다 이 말이냐? 참으로 안타깝도다. 어쨌든 내 집에 잘 왔네. 여봐라, 뭘 하느냐? 박만석의 말에 대기하고 있던 장정들 네다섯 명이 한꺼번에 어사 동생에게 달려들어 결박하고는 좁은 광 속에 처박아 놓고는 빗장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광문을 두드리고 악을 쓰면서 말하였습니다. 이놈 백정놈아! 네가 나에게 이러고도 무사할 듯 싶냐? 당장 나를 풀거라 이 백정놈아! 이렇게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들은 척도 안 하면서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광종에는 굶기는 것이 좋은 처방이지요. 그렇지. 잔치가 흥을 더하는 동안 박의사 동생은 치밀어 오르는 울화로 죽어라 소리를 쳤지만 다들 미친 사람 취급으로 들은 척을 안 하니 정말로 미칠 일이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 허기가 진 참에 음식 냄새는 코를 찌르니 더욱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밤이 깊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박만석은 조용히 광으로 다가와서 넌지시 말하였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여기 와서 화를 내고 떠들어 봤자 소용없는 일이오. 그러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내가 양반 노릇을 하고 사는 것이 세상에 해가 될 것이 있어. 그리고 당신이 나를 백정으로 만들어서 무슨 득을 보겠소? 그런 생각 마시고 마음을 돌이키시오. 그러자 분이 치밀어 오를 대로 오른 어사 동생은 더욱 거칠게 욕을 해댈 뿐이었습니다. 아하,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한 며칠 더 굶겨야 되겠구만. 이렇게 하여 잔치는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연이어 계속되었습니다. 박의사 동생이 줄인 배를 움켜쥐고 계속 악을 썼지만 여전히 모른 척하며 비웃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기를 사흘째 마침내 제발 살려달라는 항복 선언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날 좀 부르두십시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아, 이제서야 저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왔는가 보. 아, 그러게요. 참말로 다행이네요. 그제서야 박만석이 어사 동생을 풀어주면서 말하였습니다. 어쩌다가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어쨌거나 고생이 많았네 조카. 며칠 여기서 좋은 음식과 함께 푹 쉬면 더 나아질 걸세. 그러면서 맛난 음식을 차려주니
며칠 굶은 차에 대하는 음식이라 그만 눈이 뒤집혀 개글스럽게 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은 동생은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도망치듯 내빼버리고 말았습니다. 박만석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집에도 재물을 넉넉히 실어 보냈습니다. 동생이 서울에 도착하자 박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래, 아저씨 사는 곳은 어떻던가? 형의 말에 동생이 그만 혀를 내두르면서 말하였습니다. 아이고 형님, 묻지도 마시오. 정말 대단합디다. 평생을 양반 노릇을 해먹고도 남을 사람이오. 그 뒤로 함경도의 양반 박만석 앞에서는 골 사람들이 설설 기게 되었고 백정 양반은 이제 마음을 졸이지 않고 양반 행세를 제대로 하면서 떵떵거리며 마을 유지로서 고을 사람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 사람답게 살고 싶은 꿈을 이루며 잘 살았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신분 상승을 꿈꾸며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박만석의 간절한 호소가 인상 깊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사람다운 삶을 위해 백정 박만석이 선택한 것은 배품이었습니다. 만석의 선행을 알아차린 암행의사가 박만석을 용서해주고 또 암행의사의 선행의 보답으로 백정 만석이 의사와 그 아우를 모두 잘 살게 해주었다는 훈훈한 미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는 보은이라는 보답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